두꺼운 점퍼에 털모자와 장갑, 목도리까지. 온몸을 꽁꽁 싸맸지만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몸이 잔뜩 움츠러듭니다. 마스크를 써도 새어나오는 입김. 시민들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껴있고요. 체비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추운데 나오면 또 감기 걸려갖고 아무래도 면역력 떨어지면 또 쉽게 또 코로나 같은 게 면역력이 강해야 안정이 한다고 하니까. 추위를 뚫고 시장에 나온 상인들은 맹추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난방기구에 손난로까지 챙겼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매서운 한파까지 겹치면서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에도 사람들 안 나오고 날씨가 너무 추워버리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을 일단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나왔다가 오후에 좀 일찍 들어가고. 5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건강관리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지면 감기나 독감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겨울처럼 기습 한파일 때 한랭 질환에도 특히 노출되기 쉽다며 외출할 때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채비하고 개인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입춘 이후 뒤늦게 찾아온 맹추위는 다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주말 차츰 풀리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